한복 빌려드려야 되는 거죠. 예, 네, 한복 사서 드릴까요? 직접 청소년 주고 하고. 조용히 저희 앞에 다 계시네요. 어떤 노래 앨범? 예, 죄송합니다. 제가 좀 풀어가지고 가장 제 앨범에 있는 1번 곡의 넘버볼이라는 곡인데요.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. 너무 멋있죠? 넌버버원이라는 곡인데요. 1번 차에 있는 곡이죠? 예. 배선용 씨의 앨범입니다. 곡 이름 기억해 주시고요. 예. 이 감동, 앨범도 좀 전해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참, 뭐, 예, 앨범 홍보하러 올라온 건 아니지만, 아무튼 그래도 너무 아쉬워서. 자, 그리고 우리, 예, 피아노 치는 우리 진한소 씨도, 아우, 끼가 보통이 아닙니다. 예, 물론 뭐 음악에는 거의 뭐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대단하지만 아, 이 춤에도 굉장히 일각에 있는 노래실 줄 알아? 이 사람아? 자, 아까 무대 뒤에서 로라 피지 공연하는 걸 저희가 이렇게 뒤에서 안전을 하면서 춤을 막 혼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. 막 온몸을 흔들면서 야, 그 웨이브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. 자, 이 큰 무대를 지나서 혼자 쓰시면 되겠어요. 마이크 제가 드릴까요?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, 그 오늘 되게 품격 있는 재즈 페스티벌이잖아요. 그래서 누가 되지 않도록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. 누가 되도 돼요? 정말 누가 되네요. 너무 지금 저쪽에서 우리 저쪽에 엔지니어분들 지금 갑자기 딱 보다 뭐야? 저 이런 소식을 하셨는데 큰 웃음 주셨습니다. 지금 다들 스태프들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 지금 갑자기 에너지 확 받으신 것 같아요. 자, 한수 씨, 지금은 노래도 한 곡 들려주세요. 노래도 너무 잘합니다. 어떤 노래 들려주실까요? 아, 민소라의 재발이라는 걸 잠깐 잊지 못해 너를 있잖아 아직도 눈물 흘리며 널 생각해 늘 참지 못하고 투정 부린 걸 미안해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길 부탁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길 바랄게 기다릴게 너를 하지만 너무 늦어지면은 안돼 멀어지지 마
야, 정말 누가 되긴요? 뭐가 누가 돼? 너무 아름다워 여기서 다 앵콜로 나오잖아요. 끝나고 야. 자, 앵콜 하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 정규 씨 노래를 들어봐야죠. 자, 우리 정규 씨는 이제 솔로 앨범, 첫 솔로 앨범, 물론 뭐 세렝게티에서 세렝게티라는 밴드로 3집 앨범까지 발매를 했지만 이제 첫 솔로 앨범을 이제 발매를 합니다. 곧 있으면 노래들이 너무 음악들이 좋아서 혼자 작사 작곡을 다 이뤄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. 뭐 이렇게 좋아해요. 칭찬하니까 좀 멋쩍죠? 예. 네. 오늘 관객들과 좀 함께 할 수 있는 노래 뭐? 그럼 세렝게티 노래 중에 하쿠나 마타타라는 곡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. 지치나요? 힘이 드나요? 그대여 힘을 내요. 그대에게 지브라가 있으니 이 노래 어떤가요? 기분이 좋아지나요? 더운 그대 가슴속에 희망이 되고 싶어요. 오, 하쿠나 마타타 걱정하지 말아요. 하쿠나 마타타 다 잘 될 거예요. 감사합니다. 너무 잘하시죠들. 예, 앞으로 정규 씨 솔로 앨범도 여러분들 많이 예, 찾아주시고요. 그리고 우리 선영 씨 그리고 한서 씨 예, 좋습니다. 아, 든든합니다 저는. 네? 자,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저는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많이 들었었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서 들으시는 거를 아마 옆에서 무슨 노래인지 모르고 들었던 것 같아요. 예. 패티김 선배님 올해가 은퇴 공연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의 곡입니다. 사실 저는 기록윤 작곡가님을 뵌 적은 없지만 그분의 음악 세계를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분이 쓰셨던 곡이죠. 이별이라는 곡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희 지브라와 그리고 선영 씨와 함께